아, 정령이 너무 세서? 아, 근데 어빈도 정령값 쓰네요. 어빈도 많이 셉니다. 충분히. 어, 나왔네. 자, 얘네만 처리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엘레노안 아직도 마력이 남아있네. 어, 레벨 올랐네? 제가 BJ를 계속 하는 동안 그 안에 신 여운전설 4의 PC판 한글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PC판이랑 PSP판이랑 약간 인터페이스라던가 그 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건 PC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제가 죽기 전에 나올지. 자, 이렇게 MP도 다 썼겠다 할 거 다 했고 배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배는 왼쪽, 아니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하기 전에 마법 어빈 레어. 자, 그리고 마지막은 큐어 포이즌으로 장식. 실례, 진실의 섬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이 배를 빌릴 수 있을까요? 주문도 많은 녀석이군. 마을 사람 전원에게 물어보면 빌릴 수 있을까요? 이건 내 배야,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파도가 심해서 고기잡이도 못 나가니 빌려줄 순 있지만 파도에 휩쓸려가도 난 몰라. 얘 조심하지요. 아마 괜찮을 겁니다. 진실의 섬이라 좋아. 그런 일이라면 빌려주지. 어이. 내 배는 작아서 두 사람밖에 탈 수가 없어. 그 이상 타면 가라앉아버릴걸. 곤란하군요. 별 수 없지. 진실의 섬을 건너가는 건 나와 미첼시 두 사람이서 하지. 미안하지만 여기서 헤어지지. 다행이야. 실은 나 바다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소금물로 가득 차잖아요. 가득하잖아요. 모처럼의 양복이 쓸모 없어지니까요. 뮤즈가 파티에서 헤어졌다. 어빈씨, 미첼씨 조심해요. 엘리노와 파티에서 헤어졌다. 자, 요렇게 파티에서 나갈 때 유일하게 대사가 다른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모든 동료들이 빠져나갈 때 대사를 따로 보는 것도 재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요렇게 가게 됩니다. 둘이서. 굉장한 파도야. 이래서야 진실의 섬에 다가갈 수가 없겠는걸. 그렇군요. 바다를 진정시킬 수밖에 없겠군요. 바다를 진정시켜? 이 상황에서 어비는 속으로 이 시옷 쌍기역이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요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자, 이렇게. 굉장해. 이런 마법 처음 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럴 때 능력을 아낄 순 없지요. 다음에는 배를 고속으로 달리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거야? 바람을 친구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바람을 친구로? 그렇습니다. 나는 마법도 인간의 세상과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얼만큼 좋은 친구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도 변하는 겁니다. 살기 편한 세상이 될 수도 있지만 끔찍한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아마도 그런 거겠죠. 실례. 바람이여, 나의 작은 배를 그 부드러운 포옹으로 감싸서 진실의 섬에 닿게 해다오. 아, 전투시엔 딱히 별다를 게 없음. 네, 근데 그게 신 여우저서 4에서는 미첼이 전투시에 굉장히 강합니다.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데 이 구형전에선 밸런스가 좀 엉망이죠. 뭐 엘레노와 마티 이런 애들은 쓰기 힘들다든가. 자, 일단 이렇게 이 섬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호기심이 솟구치는군요 라고 말을 하는데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적이다! 그것도 상당히 고도 문명을 지냈던 사람들의 유적인 듯 하군요. 도쿠스트 사람들의 선조일까? 아마도 그렇겠죠. 그들의 조상은 먼 옛날 이 문명을 꽃피우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건지도 모르겠군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못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근데 지하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전이 있을 듯 하군요. 열리지 않을 것 같군요. 강력한 봉인이 쳐져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봉인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입구를 찾아보죠. 여기 막 비밀길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 없는데 뭔가 비밀 아이템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법도 한 그런 섬인데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그래서 되게 아쉬워. 자, 어쨌든 아이고 너무 내려왔네. 저 위쪽에 비밀통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비밀통로 아니죠.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길. 호, 이건 맹점이군요. 분명히 이 신전을 지키던 자들은 악한 자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입구에 강력한 봉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연의 낙반으로 부서진 부분을 통해서 쉽게 침입하게 침입할 수 있게 될 거라곤. 왜 이렇게 말 버벅이지 오늘?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우, 내 입이 내 입이 아닌 것 같네. 자, 일단 이렇게 안에 내부로 들어왔고, 요 안쪽으로 계속해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좀 풀어야겠어 진짜. 자, 그리고 이 구형전에서 미첼이 좀 약하게 나온다, 그래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구형전에선 이렇게 나오지만 신영우 전설에서는 미첼이 사교도랑 17대1로 싸우고 혼자서 다 맞고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성수, 이 물에 가시나무 잎을 적시면 루티스의 주술을 풀 약이 되는 건가? 거기서 적실 수 있을 듯 하군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시나무 잎을 적셨습니다. 살며시 품에 넣었다.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 이 앞으로 가보면 섬의 진실한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앞으로 이 벽화는 대체 이거 굉장하군. 토쿠스의 백성은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들로부터의 메시지겠죠. 어쨌든 대단한 벽화인데요, 두 마리 용이 싸우고 있다. 이 용은 그대로의 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신들의 싸움을 그린 듯하군요. 아마도 발두스와 오크툼, 이 그림을 본 것만으로 어느 쪽이 누구인지 분간할 수가 없군. 게다가 나에겐 어느 쪽이나 사악해 보여. 이 벽화를 남긴 자의 생각이 전해져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그건 그렇고, 마을의 상황에서 와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경고. 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겠군요. 후세의 인간에 대한 경고입니다. 응? 뭐야? 이 공간엔 특별한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군. 이 느낌은 전에 느낀 적이 있는 것과 같은 감각이야. 저희 나라에 있는 샤리나라고 불리우는 시설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럼 역시 일정 조건을 갖추어지면 영상으로 예언을 볼 수 있겠는데, 라고 여기서 샤리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영전3의 샤리네. 자, 찾아온 자에게 예언을 해주는 신기한 힘이 있다. 예언? 그 사람이 앞으로 체험할 일, 또는 과거의 일이라 해도 앞으로 필요하게 될 사정 같은 행동을 위한 힌트 같은 거죠. 물론 그것을 알고 활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겠지만요, 라고 합니다. 자, 운명의 선택지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많은 편이 좋겠죠. 하지만 이런 기회는 많지 않아. 볼 수만 있다면 보고 싶은 걸, 라고 이렇게 미첼의 마법으로 대신한다. 원래 은단검이 있어야 되죠. 근데 미첼의 마법발로 예언을 보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뿅. 이런 연출을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뭔가 이상한 정신세계 속으로 왔는데, 여긴 어딜까? 저 사람은, 자, 여기는 딱 봐도 가든일이죠. 가든일에서 어떤 신관이 이렇게 뭔가 종이를 물에다가 마법을 걸어가지고 띄워보내는 요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렇게 물에 흘러가죠? 저 종이를 이제 찾아야겠죠? 이따가. 다음. 자, 여기는 레뮤라스가 있는 오두막 할아버지. 레뮤라스가 살아있는 걸 보니까 여긴 과거죠, 과거. 그리고 어빈. 빨리, 어빈, 기다려줘. 탐험이다, 북쪽산으로 가자. 그래, 이건 과거의 풍경인 건가?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저 어빈에게 나의 개인적인 사명까지 지게 할 순 없고, 필요한 때가 되면 스스로 운명의 문을 두드리겠지. 그래, 어빈, 그때까지 여기에서. 이때 보면 레뮤라스는 그 신보의 존재를 하나 더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걸 왜 카테드랄 쪽에 말을 안 했을까? 정신전 쪽에. 자, 그리고 여기는 호수마을. 네, 허수아비에다가 레뮤라스가 뭔가를 숨겼어요. 리타. 아, 게임의 스토리를 위해서. 호수의 신은 정말로 있어. 정말이야. 호수의 신?
여기가 세 번째 키트 마을. 그리고 마지막. 자, 무덤인데 묘지. 여기가 네 번째.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 생을 계속하는 것은 그만둬.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당신만 나를 생각해준다면. 라고 이렇게 묘지에 있는 유령을 마지막으로 보고 돌아왔습니다. 보였나요? 응. 여러가지 얘기를 꺼낸 것 같군요. 상당한 정보량이었던 모양이네요. 여러 장소에 보여서, 신전 같은 곳에서 명상하는 사람, 내가 자란 집도 보여서,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의 광경이야. 그리고 어딘가의 호수, 쓸쓸해 보이는 묘지도. 장소라곤 네 곳,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만으로 판단이 서질 않는군요. 당장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위에서 신경을 쓰고 있으면 반드시 알 때가 오겠죠. 이렇게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당신의 운명과 관계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예언자 같은 멘트죠. 자, 그럼 발크드로 돌아가죠. 라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왔던 길 그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갈 때는 여기 말고, 아까 왔었던 곳 말고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는데, 이쪽. 여기 아까 그 문 쪽이거든요. 어라, 여기는? 돌로 된 문 열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쪽에선 열 수 있습니다. 들어가진 못하지만 안쪽에선 열 수 있는. 자, 여기서의 이벤트. 내려오면은 배가 없어졌어. 대체 누가? 응? 엄청난 살기가 넘치고 있어요. 너희들의 배는 바다 위로, 바다로 띄워보냈다.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메드람, 너는 정신전의 사람이지. 그렇다면 아이멜의 원수를 여기서 지금 갚아주마. 냉정해져야 해요. 그의 내면에선 강한 살기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느껴져요. 뭔가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슬픔이라면 나도 지지 않을 거야. 저 자식에게 아이멜이 볼게이드에게서 너를 죽이라는 의뢰가 있었다. 너의 목숨 내가 받겠다. 그렇게 쉽게 될까? 너는 그때도 아이멜에게 정신전 사람이냐고 물었지. 그 여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배웠다. 모두 착각하고 있어.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정신전에 자랐다. 그래서 아이멜은 자신이 정신전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 뿐이다. 루티스도 그래. 그녀는 오크툼신을 숭배하고 있긴 했지만 볼게이드의 야망이 진리를 벗어난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 나는 암살자다. 의뢰가 있으면 이유는 필요 없어. 간다. 자, 저의 극전사업인이 잘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아, 어빈 칼. 역시 기능력이 낮으니까 잘 못 때려. 조금은 하는 것 같은데 벌써 지친 건가? 닥쳐! 잘난 소리를 해도 인간에겐 정의를 버리고 슬픔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신들의 분쟁이 가져온 대지의 족쇄다. 왜지? 메드람의 슬픈 상념이 신경 쓰이는군. 저 남자와 싸우지 말란 직감이. 신들의 싸움에 휘말리고 있어야 하나? 이런, 어빈의 감정이 혼란해져 있어. 죽어줘야겠어. 핫! H.O.T. 핫. 자, 바인드죠? 어빈씨, 거물! 이 마법은 그리 길게 못 갑니다. 가죠! 근데 이때 어빈의 상태였으면은 저 상태에서 그냥 죽일텐데 그냥 가네. 방해가! 메드람과의 싸움에 의해서 의문을 품은 미첼은 어빈과 메드람의 대결을 강력하게 저지했다. 파도의 흐름이 부드러워졌다고 들었어. 섬까지 마중나갈 생각이었지만 설마 그쪽에서 흘러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면목 없습니다. 아무튼 갑작스럽고 순간적인 일이어서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가시 너무 잎은 토크스에서 나누어 받아 진실의 섬에서 성스러운 물에 적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다행이다. 메드람이라고 하는 암살자에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메드람과 어빈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만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지. 제대로 싸운다면 어느 쪽인가의 죽음까지 생각해야겠죠. 두 사람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슬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면 무언가를 만들어낸 긍정적인 관계로 변할 거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긍정적인 관계로 변한다라. 어빈은 어릴 때부터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아이였지. 어빈과 아이멜이 있는 것만으로도 카테드라의 사람들은 온화하게 살아갔다. 그렇기에 에스페리우스님은 오크툼 신도들에게 카테드라에 습격당했을 때 어빈 남매에게 신부를 맡긴 거겠지.
이제부터는 정말로 길고 괴로운 희망을 한, 괴로운 희망을 향한 그의 여행이 시작되는군요. 거군요. 아마도. 아, 대사 너무 많아 오늘. 자, 이때 한스. 바웨이님의 배예요. 발크드 가까이 강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라고 합니다. 거의 기적이에요. 이제 의식은 제대로 돌아왔나요? 잠시 쉬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토마스를 만날 수 있죠. 선원 토마스. 캡틴 토마스. 바웬 씨에게 얘기를 들었어. 당신 상당 실력이 있는 모양이지? 나도 꽤 하는 편인데 언젠가는 일곱 개의 바다를 누비는 선원이 되겠어 라고 하죠. 나도 꽤 하는 편인데 요런 말 하죠. 거기다 일곱 개 바다를 누빈다. 가가을 넘어서 그 앞에 있는 바다도 가보겠어 라고 이렇게 떡밥이 깔립니다. 토마스에 대한 떡밥. 완전히 나 모양이군. 수고했어. 푹 쉬어 라고 하고 여기서 남은 마지막 선원. 선원 폴. 한 명 안 걸었구나. 요 사람한테 한 번 더. 진실의 섬에 갔다 온 거군요. 대단하군요. 요런 말 하고 요렇게 흘러갑니다. 아, 슬슬 강이 보이는군. 발크대에는 항구가 없지만 가능한 가까운 해안에 배를 대도록 하자. 곧 발크대로 돌아간다. 가웨이는 배를 발크대 가까이 강에 대해 어빈 일행은 신전으로의 길을 서둘렀다. 돌아가는 길은 가웨인이 수습한 덕분에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빈, 미첼, 가웨인 세 사람은 무사히 발크대에 도착했다. 무사히 돌아와서 무엇보다 다행이다. 인사는 하지 않아도 돼. 어서 루티스의 주술을 풀어주게. 처방은 내가 하지. 가시나무 잎을 가웨인이 건넸다. 아, 어빈씨. 가시나무 잎을 손에 넣었군요. 그래, 어빈이 손을 썼지. 자,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이제 처방 끝냈다. 이 붉은 빛이 감도는 액체를 마시면 볼게이드가 건 루티스의 주술을 풀 수 있을 거야. 으크, 왜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구하려 하지? 조용히 약이나 마셔. 체력을 헛되게 쓰지 말라고. 괴로워하는 자를 구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안 그래? 자, 이것밖에 없어. 허둥대다 엎지르지 마. 가웨이는 주의하며 가시나무 잎으로 만든 약을 루티스의 입에 넣었다. 붉은빛 감도는 물방울은 한 방울, 두 방울 루티스의 입으로 떨어졌다. 이제 괜찮아. 루티스 씨도 곧 좋아질 겁니다. 어때 루티스? 핫! 점점 머리 고통이 사라져. 괴롭지 않아. 주술이 풀렸어. 나왔다. 약효가 있어. 역시 게임에서의 약. 이렇게 먹자마자 났죠? 이렇게 미첼의 짐을 내려놨다. 이런 말이 있고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잠시 자고 있어야 돼요. 답은 그래. 그러면 돼. 동글동글. 자, 미첼이 그럼 나는 이만 돌아가는 건가? 예, 제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래 엘필딘의 사면자를 뵈면 한번 고국에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빈씨와 루틴씨가 걱정이 되어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첼씨,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예, 언젠가 다시 오겠습니다. 실은 대연자님의 배와 대연자님 배의 선언과 약속을 했으니까요. 선언? 토마스씨라고 했었는데. 오, 녀석인가. 예, 그는 꽤 흥미로운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진실의 섬으로 건너가기 위해 파도를 잠재운 걸 알더니 가가부의 태풍도 진정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가가부의 결계를 배로 횡단하려면 실력 좋은 선원을 모으는 것보다 신뢰되는 마법사를 동료로 삼는 게 지름길이라고. 과연 그렇겠는걸. 그의 준비가 끝날 쯤에 협력을 위해서 다시 오기로 했으니 그땐 반드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래, 그거 기다려지는걸. 그럼 밥까지 배우고 가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미첼은 빠이빠이 합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찌해야 할지. 천만에요. 난 어빈씨를 따라간 것 뿐입니다. 천천히 여행해서 어서 건강을 찾으세요. 미첼씨 고마워요. 같이 가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루티스씨의 주술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진실의 성까지 간 보람이 있었어요. 일부러 와주었는데 대접도 못하고 대려 일을 시켜버린 것 같아서 미안했네. 그래도 상관 말고 부디 다시 들려주게. 이렇게 미첼은 빠이빠이 합니다. 뭔가를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관계로 변한다. 그 얘기지. 이렇게 가웨인에게 어빈과 메드람이 좀 나중에 만나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수일 후 저대로 놔두기로 했어. 로네가 공부를 해서 언젠간 스스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고치고 싶다고 말하겠지. 저희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좋아했으니까요. 네, 미첼템은 다 뺐습니다. 간신히 살았어. 나 혼자선 갈 수도 없었을 거야. 어빈, 앞으로 어쩔 셈이지. 그렇군. 이제 이거다 싶은 목적도 없어. 단지 진실의 섬에서 몇 개인가 영상을 보았어. 영상? 미첼씨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내 인생에 힌트가 숨겨져 있다던데 일종의 암시 같은 건가? 아마도.
풍경 중에는 알고 있는 장소도 있었지만 전혀 모르는 곳도 있었어. 자, 이렇게 오두막, 가든힐, 키트, 카나피아 섬 네 군데인가 그래요. 수로가 흐르는 건 아마도 가든힐의 하늘의 유적이겠지. 호수에 떠있는 마을은 서쪽에 모스 호수에 있는 키트 마을인가. 나머진 묘지 상상도 안 되는군. 이렇게 찾아와 보려고 생각 중이야. 안선수의 일이라도 하면서 어떻게든 먹고 살며 그 네 군데를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어. 자, 헛되게 하려는 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난 이제 혼자니까 혼자서 여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 혼자가 아니야. 루티스, 내가 같이 가겠어. 도와준 빚을 갚으려고 그런 말 한 거라면 잊어버려. 그때에는 모든 목적이 필요했어, 기분 전환으로. 그것뿐이야. 하지만 진실섬에 가주었잖아. 그래서 나는 살아있을 수 있는 거야. 겨우 구한 목숨이니 나에게도 목적이 필요해. 당신이 진실의 섬에서 받은 예언은 나에게도 무관계한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오크툼 신의 가르침을 믿고 있었어. 아니, 볼게이드 일행에게 끌려다녔을 뿐이고 지금도 진리 자체는 틀림없다고 믿고 있어. 그건 근거 없는 생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라고 하지만 요렇게 오크툼 신이나 발두스에게도 기대지 않는 진짜 역사가 있을 거야. 난 진실을 알고 싶어. 진실. 당신이 섬에서 본 장소에 가보고 싶어. 그리고 네 군데라는 점도 신경 쓰여. 그렇다면, 자, 이렇게 발두스의 신보가 6개인데 2개가 발크대에 있으니까 나머지 4개가 거기 있을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외에 4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둔, 스코티아, 네프티스, 자레, 사정령이 지키고 있다는 것까지 조사 끝나 있어. 사정령, 발두스 신과 오크툼 신의 종 대정령 둘가신이 거느리는 정령들이지. 어빈도 코레나 마을에서 둘가신을 섬기는 얼음의 신전이 있다는 것 정도 알고 있겠지. 이렇게 남은 4개의 신보 중에 이미 2개는 찾아냈고, 하나는 가든힐, 어딘가 있다니 이둔의 사당, 그리고 또 하나는 키트 마을의 스코티아. 뭐 이렇게 루티스가 다 말을 해줍니다. 나불나불. 그리고 이렇게 남은 4개를 노리고 있으면 틀림없다.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미 신보에는 흥미가 없고 옥둠 신도로 돌아갈 생각도 없어요. 이렇게 함께 가게 해줘요. 정체를 알면 어떻게 할 거지? 그것이 진정 올바른 것이라면 오크툼 신을 더럽힌 베리어스 경과 볼게이드를 이 손을 처치하겠어요. 오크툼이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 오크툼 신과 싸우겠어요. 어쩔 셈이야, 오빈. 부탁이야. 맘대로 해.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신보를 모아 무언가 할 생각이 없어. 본 장소를 가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요약을 해도 너무 길어. 자, 오크툼 신도들 녀석들에게 건네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라고 말을 하고요. 볼게이드는 왜 신보를 모으고 싶어 하는 거지? 그건 우리들에겐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신보를 모으면 볼게이드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녀석이 있어서 중대한 위기를 피할 수 있다던가? 볼게이드의 이익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익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그렇다. 녀석의 목적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겠지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가외에는 따로 조사해본다. 그리고 자리에 대해서 짚히는 데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행에 나가기 전에 크루얼님께 인사를 드려라. 이렇게 가웨이는 빠이빠이, 루티스는 파티에 들어왔습니다. 자, 루티스가 파티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마일의 모든 스탯과 모든 무기 그런 걸 다 그대로 갖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일에게 최고 아이템을 껴줬기 때문에 나이프도 최고의 나이프를 껴서 들어와요. 거기다 공격력이랑 가격도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마일 걸 이어받아서 들어옵니다. 일단은 출발 전에 크루얼에게 말을 걸고, 어빈은 진실의 섬에서 본 풍경을 찾아서 여행에 나설 것을 크루얼에게 고해했다. 고해. 이렇게 나도 찬성이다. 실은 나도 그걸 권해볼 참이었다. 그래, 좋은 소식도 있어. 발크대의 고대 문헐을 조사해보니 이 신전 지하에 전이문이라 불리는 축소 이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전이문을 사용하면 한순간에 이동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그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발크드, 바루와 필딘에 한하는 거다 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편해질 거다. 요렇게 노자의 보태라면서 500로제를 받았습니다. 500로제, 그 다음 전이문. 아이고 힘들다. 대사 대신 읽어주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게임만 하고. 자, 어쨌든 지하에 전이문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아이템을 받으러 왔습니다. 전이문의 열쇠를 크루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물상자에 전이문의 열쇠가 있습니다. 자, 가지고 가시죠. 제일 북쪽 문이 전이문의 입구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유로이 사용해도 좋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전이문의 열쇠,
그리고 여기서 출발 전에 일단 파티원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템부터 다 털은 다음에 전유문을 쓰지 않고 나가서 동료들부터 다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꿀성대는 무슨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또 감사합니다. 자, 매직 베리어, 그 다음에 난심의 가루, 이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저랩들 레벨 올리려면은. 그리고 여기서도 스피드 로프, 근데 난심의 가루랑 그 다음에 안식의 허브였나? 그 두 개는 별로인 것 같아. 바질리스크의 눈, 요것도 좋은 거고, 그나마 그 현재 가드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뭐 바질리스크, 우자의 가드, 이런 애들이 쓸모가 있는 것 같은데, 정수기 안개, 이것도 좋습니다. 정수기 안개, 정수기 안개, 정수기 안개. 여기가 마지막 철벽의 라피스, 철벽의 라피스, 철벽의 라피스, 철벽의 라피스. 아무것도 없다. 아, 더빙 시참. 근데 너무 많으면 또 엉망이 되니까. 어쨌든 요렇게 올라갑니다. 아, 하시고 계시나 보구나. 원래 전유문을 써가지고 다른 마을로 날라가서 거기서 뭐 정령을 잡는다든가 뭐 퀘스트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일단 동료들부터, 동료들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먼저 파티에 넣어주러 왔습니다. 우선 엘레노아부터 데려가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알챔이 있는 장소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쪽에 엘레노아. 역시나 공짜, 공짜 게이득. MP가 좀 달아있기 때문에 파티 넣은 다음에 회복을 하겠습니다. 영전 3, 4, 5는 진짜 대사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전 시리즈 가가부트리로지 할 때마다 목이 너무 아파. 대사 너무 많어. 자, 여기 뮤즈 있죠? 다리를 떨고 있는데, 내가 없으면 불안하지요 라고 하면서 200로제를 또 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거야 항상. 자, 엘레노아랑 뮤즈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회복부터 하겠습니다. 없구나. 자, 맞다, 마일도 이제 없으니까 회복을 어빈으로만 해야 되네. 난난난난. 자, 루티스가 들어왔는데, 루티스가 원래 백마법인 마일의 마법을 그대로 순서로 물려받아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법을, 흑마법을 뚫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루티스의 마법을 일렉트로닉 큐브, 요것도 마력, 그리고 다시 프레어고스트, 이것도 마력. 여기서 끊겼네. 최소 에어리얼 라브리스까지는 배워야, 그래야 쉬운데 너무 빨리 끊겼다. 마일 미국 갔나요? 네, 미국 갔습니다. 마일 숨졌습니다. 난난난난난. 일단 알선소의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쓸만한 게 있는지. 아, 맞다, 보상 받아야지. 그리고 여기서 필린 쪽에 뭔가 퀘스트를 할 게 있으면 좋겠는데, 세타, 에이프, 애매하네. 자, 여기서는 한번 그 네프티스 잡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역시나 정령은 네프티스지. 제일 약한 놈. 미쿡은 미터를 안 쓰고 마일을 쓰니 잘 살겠죠. 아니, 그럴 수가. 난나나난. 루티스 마력 보너스 씨가 너무 낮아서 주기 아깝더라. 그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행동력을 주거든요. 그게 그나마 좀 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행동력을 주는 편인데, 요번엔 그냥 올 마력 한 다음에 실버 피어스로 정신력 보조를 해볼까 하고 찍고 있는데, 이게 좀 루티스가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자, 전유문을 따고 들어오면 요렇게 몽환적인 느낌의 새로운 장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자, 가서 여기서 이제 필딘 바루아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저는 필딘으로 가서 여기서 네프티스라고 한 사정령 중에 하나인 중간 보스를 한번 상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딘에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보통은 루티스 행동력을 찍죠. 그래야 안티매직을 그나마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석이죠, 원래. 여기서 어디 보자. 자, 요게 번역판이 나왔죠. 이 박사님이 만들어 놓은 책인데, 옛날 굉장한 속도의 전이의 길이 있었다. 세 개의 지점이 있는 빛의 문이다. 일순간에 여행을 할 수 있다 한다. 세 개의 지점이란 필딘, 바로와 발크드. 이 이동수단은 오크툼 신이 봉인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신들과의 싸움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설도 나오고, 태고의 로맨스를 불러일으키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중장이 되면 책이 하나 생기죠? 아 마음으로 키운다고? 사랑으로? 그 보통 전투 애니메이션을 빨리 하기 때문에 잘 못 보는데, 루티스가 공격할 때 막 하트 뿅뿅 키운 막 띄우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거 그거 되게 귀여워요. 여기서는 뭔가 가면서 할 만한 게 없나? 애완견 산책, 이건 알챔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놈을 비튼 퇴치, 요게 그나마 낫겠다. 네, 요건 됐고, 노인 구출, 지물 회수, 오케이. 자, 요거를 하면서 네프티스 쪽으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책 처음 봐요? 그래요? 네, 개선책은 그냥 해도 되는데, 알챔을 데리고 하면 100원의 보너스를 주기 때문에, 제가 알선소 이벤트를 방송으로 하는 이유가 모든 걸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은 그런 퀘스트 같은 것도, 그런 막 보너스 같은 것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챔을 넣고 하겠습니다. 난난난난난난. 일단은 역시나 어빈 대기 루티스를 일단 키워야 되니까. 아 그리고 맞아, 행동력 갑옷을 다 루티스한테 이제 밀어줘야겠네. 아 네 그래야죠. 뭔가 그 퀘스트를 할 때 유리한 동료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써가면서 하려고요. 그래야 재밌으니까. 녹화다 창인. 자 일단 여기서 성갑 뺍니다. 성갑 빼고 배잔트 끼고 윈드 메달 빼고, 그래서 루티스, 성갑, 윈드. 제가 한 녹화다 하죠. 방패 중에 영방패 이리스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성방 그런 게 좀 생기면 루티스한테 껴주기가 딱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난난난난난난난난난. 그러고 보니까 네프티스 사당은 탭이 뭐가 있더라? 기억이 또 안 나네. 가봐야겠다. 자 이렇게 루티스가 백법이었던 마일이 루티스가 되면서 이렇게 흑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일렉트로닉 큐브라고 하는 아이템을 쓰는데, 아니 아이템이래, 마법을 쓰는데, 요게 또 범위가 초반에 그나마 넓습니다. 난난난난난. 아까 받았었던 그 비튼 퇴치 퀘스트, 그게 좀 채굴장이 초반에 있기 때문에 받아서 하고 후딱 한 다음에 네프티스 잡으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프티스가 영방패구나. 영방패 그러면 그나마 우리 루티스 줄 방패 하나 생기겠네. 물리레벨 올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네. 영방패가 아마 기능력이랑 정신력이었는데, 그게 생기면 그나마 좀 커버가 될 겁니다. 특히나 루티스 같은 경우는 정신력이 되게 낮아요. 그래가지고 마력이 아무리 좋아도 후반 가면 애들이 맞질 않는데, 그걸 그나마 정신력으로 좀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몇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좀 도움은 됩니다. 일단 여기서 비튼 퇴치부터.